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리커입니다. Day of the Dead, Jade, 저는 첫 번째 타워, Bronze Characters Only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색 캐릭터로만 사용하셔야 되죠. 자,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판 완료했습니다. 제가 이 전날에 그 핸드폰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진행을 해도 렉은 변함없이 있네요. 없어질 조금이라도 좀 사그러질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판 역시, 네, 오늘 분으로 받았고요.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사태 이상이 걸렸죠. Injured. One of your special attacks is disabled. Injured는 부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게 Injured가 과거 형태일 수는 있으나, 이런 상태 메시지를 말할 때, 누군가나 어떤 상태를 의미할 때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부상을 했다. 네. 부상을 당했다라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부상, 지금 현재 부상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one of your special attacks is disabled. 당신의 특수기 중 하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판 마무리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2000 코인을 얻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판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판도 잘 끝났습니다. 자, 일곱 번째 판 들어갑니다.
7번째 판 마무리해서 오늘 보상도 받습니다. 자, 8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오, empowered. Enemy start the match with extra power.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요. Empowered라는 거는 강화됐다, 강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해졌다. 자, enemy start the match with extra power. 자, 적들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보너스, 그러니까 extra power라는 거는 지금 기력을, 그러니까 원래 없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extra power라고 하니까 한 개나 두개 정도는 이제 기력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해졌다고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파워를 공격력이나 그런 거 힘에 적용되지 않고 이 기력에 되기 때문에 기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 기력을 일단은 미리 갖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들어갑니다. 자, 역시 그렇죠. 기력 두 칸을 갖고 시작을 하죠. 자, 특수기 쓸수 없게 그냥 바로 기본기로 입막음을 해버렸죠. 자, 여덟 번째 판잘 끝났습니다. 첫 번째 파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3천 코인을 얻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 판 들어갑니다. 네, 아홉 번째 판잘 마무리했습니다. 열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번째 판까지 잘 완료했습니다. 자, 빠르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들어갑니다. 자, 11번째 마무리했고요. 자, 12번째 판 마지막 판이죠. 상태 이상이 걸렸는데 blowback. 50% chance special attack damage will be reflected. 자, blowback은 역류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했는데 이게 공격이 먹히지 않고 이게 되돌아온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50%의 확률로 특수기 데미지, 그러니까 특수기 피해는 반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50%의 확률로요. 반반이죠. 자, 그럼 12번째 들어옵니다.
아, 그래도 소용없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만 코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Day of the Dead Jade Challenge 첫 번째 타워 모두 진행을 끝냈고요. 마쳤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타워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